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12월 26일, 오늘은 화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6시 35분 정도 되어 가네요. 자, 저희 하우스 안의 온도는, 지금 밖에 온도는 영하 2도로 나와요. 하우스 안의 온도는 저기 보이는 온도계는 0도고요. 이쪽에, 하단부에 온도계도 0도입니다. 라디에이터를 살짝 꿈틀어 놨더니 온도가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 온도하고 지금 하우스 안에 온도하고 2도 차이가 나는데 영상 0도입니다. 0도. 조금 더 추우면 라디에이터가 돌아갔겠죠, 뭐. 지금 올라와서 막 제가 얘를 조금 틀어놨고요. 제가 추워서. 하우스 위에도 이렇게 얼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얼은 게 하나도 없고 오늘은 이렇게 깨끗하네요. 깨끗하고. 자, 오늘은 어제 제가 간단하게 저희 아이들 한 바퀴 돌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여기 오랜만에 창아이들 눈맞춤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구석에서부터. 자, 얘는 레이몬드라는 아이예요. 레이몬드라는 아이도 요 구석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통한 입장이랑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레이몬드고요. 그림자 때문에 잘안 보이죠. 요 활대 때문에 더군다나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얘는 레종이에요. 레종도 꽃대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직 제가 꽃대 잘라주진 않았고 이렇게 입장들이 통통합니다. 요 아이 처음에 왔을 때는 입장이 얇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커지고 있는 레종 보여드리고요. 얘는 가이아 요 끝에 쪽에 하엽지는 입장 쪽에 상처는 여름에 화상자극이에요. 화상자극.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거의 이제 다 끝에 쪽 입장이라 하엽치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고. 가이아, 아유 예쁘죠. 예쁘게 저렴하게 구입했던 아이 잘 크고 있고요. 얘는 레드쿠스예요. 레드쿠스도 이렇게 멋진 모습, 통통한 입장 좀 보세요. 잘 자라주고 있고. 마르스라는 아이도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이 많이 통통해졌습니다. 여기 아가, 옆에 달려있던 아가, 요 아이의 입장이 하나가 화상을 입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도 통통하게, 요 아이도 이제 많이 통통해졌어요. 입장들도 많이 환엽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크고 있는 마르스라는 아이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헨텔입니다. 제가 좋아하나요? 헨텔 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뻣뻣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요 입장 틀어진 거좀 보세요. 입장 변화 많이 왔죠. 요 아이가 아가들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있고, 요기 입장 하나는 제가 하엽지게 입장 하나가 투명한 색깔이 있어서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잘라줬던 그 입장이에요. 그래도 이상 없이 잘 있어주고 있는 헨텔이고요. 헨텔 라인도 짙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에스피 마리아. 자, 에스피 마리아 여기 철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여기 나눠지는 모습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이렇게 에스피 마리아 크고 있고요. 얘는 핑크라는 아이. 아휴, 요 핑크라는 아이도 예쁩니다. 예쁘고요. 여기 로또. 아, 로또 자리를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이 좀 추웠던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입장이 하나, 둘, 끝에 입장이 하얍지는 입장들인지 어떤지 이렇게 여기 중간 입장도 이렇게 지고 있고요. 요 아이는 제가 우리 짝꿍 시켜가지고 빼가지고 다른 아이하고 자리를 좀 바꿔서 안쪽으로 놔줘야 될것 같아요. 저기 있는 로또 보여드렸고요. 큰 이상은 없는데 작년 겨울에 쟤도 같은 창 종류인데도 입장이 조금 상태가 그랬었어요. 겨울에. 그리고 나서 입장들 다 훑어줬더니 저렇게 아가를 많이 내어준 로또인데 올해도 그러려고 그러는지 어쩌려는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이아몬드 베라. 와, 얘좀 보세요. 얘 세상에나 다이아몬드 베라 진짜 이름값 하죠. 실방에서 제가 데려왔던 아이인데 너무 멋지고 예쁩니다. 와, 다이아몬드 베라였고요. 얘는 그때 같이 데려왔던 천송이라는 아이예요. 천송이도 너무 예쁘죠? 예쁩니다. 예뻐. 그리고 제이드스타 금이고요. 얘도 라인도 이렇게 그려주면서 라인에 깨멍 들어오고 있는. 이렇게 생장점 주변은 옥빛 물듦이 조금 보이죠? 옥빛 색깔에. 아휴, 너무도 예쁘게 크고 있는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자, 얘는 시크 라인이라는 아이예요. 시크 라인 이렇게 보여드리고, 요거는 입장에 상처가 있었어요.
핀셋으로 제가 하엽에다가 이렇게 꽃대인지 하엽인지 떼어주다가 이렇게 상처가 난 아이예요. 그래도 시크라인 이렇게 올해는 물 들여주고 있네요. 이제 거의 1년, 저희 집온지 1년 차다 돼갈걸요? 2월 15일, 23년 2월 15일. 그때 얘가 어메이징 그레스랑 어메이징 그레스 걔네들 데려올 때 환희다육에서 데려왔던 시크라인이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얘는 카이저, 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알리에누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요. 요런 물듬을 보여줍니다. 알리에누르. 살구빛의 오묘한 물듬. 너무 예쁘죠? 와, 불빛 아래에서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게 보여주는 알리에누르고요.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에요. 얘는 입찰받았던 아이고, 요 아이는 제가 실박에서 데려왔던 아이인데, 이 아이 진짜 올 가을에 뿌리 안 좋아서 제가 뿌리 자르고 다시 분갈이 해줬던 아이인데, 지금 뿌리 내려가지고 너무도 예쁘게 크고 있어요. 진짜 검붉은 색깔의 레드 다이아몬드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얘는 곰사라는 아이고요. 곰사 요 아이도 이렇게 있고, 둥이 산방글. 저는 요 아이 성장세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와, 이렇게 멋지게 커지고 있는 아이예요. 둥이 산방금.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는 홍월이라는 아이고, 얘는 블루 와이번. 블루 와이번도 이렇게 예쁜 모습이죠. 얘는 체른이라는 아이인데요. 와, 이 체른이 최근에 온 아이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집에. 손톱 좀 보세요. 와, 2도짜리.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체른이라는 아이고요. 저희 집에 콜리. 콜리가, 진짜 입장도 똥똥해가지고, 이 아이 진짜 이뻐요. 이쁩니다. 이뻐. 여기, 얘는 가이아라는 아이, 입찰받았던 아이고요. 호주핑크라는 아이도 이렇게, 여기 궁뎅이 아가 하나 잘 키워주면서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호주핑크 보여드리고, 짜잔, 독수리 말이야. 손톱 좀 보세요. 와, 이렇게 휘어진 모습이 참, 이렇게 그늘이 져가지고, 불빛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가 독수리 마리아고요. 레드쿠스. 요 아이 정말 성장세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단수 올려주고, 입장도 좀 짧아지기는 하고 있어요. 요 아이도 가을에 온 아이 잘 커지고 있고, 얘도 케빈카이즈 입찰받았던 아이고요. 얘가 스타버스 금인데 금기는 다 사라졌고요, 이 아이는. 그리고 폰타나 여기 끝에 입장, 아이 터졌어요, 터졌어. 여기에서 떨어지는 빗물 먹고 가을에 조금 상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처가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마냥 이쁘고. 얘는 머큐리고요. 얘는 제가 시장이 아니고 농장에서 데려왔던 머큐리고, 조그만한 아이 데려와서 이렇게 큰 아이고, 얘는 환연 머큐리라는 아이인데, 얘는 실박에서 제가 데려온 아이예요. 이 아이는 입장이 조금 아직은 그렇게 많이 두꺼워 보이진 않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크고 있는, 저희 옥상에 온지 얼마 안된 아이 이렇게 크고 있고요. 자, 옆으로 가서, 얘는 안 보여드렸다. 얘는 미다스 줄금이라는 아이인데, 주금이 보이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맑은 빨강의 물듬이 참 예쁜 아이고, 자, 얘는, 블루진 근무지. 블루진 근무지라는 아이. 블랙 슈퍼클론. 이렇게, 그 전에 서비스 주셨던 아이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에코마리라는 아이도, 입장들이, 생장점 주변에 이렇게 입장들이 조금 변이가 온 아이예요. 에코마리. 그리고 얘가, 잠시만요. 이거 활대를 넘어가서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얘가 아그네스 근무지라는 아이고요. 여기 옆에 요 아이는 제이드 스타 에이타입이에요. 요 아이도 저와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해준 아이예요. 잘 크고 있고, 요 베라가모 좀 보세요. 베라가모 요 아이 작진 않죠.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베라가모고요. 핑크 다이아는 제가 입찰받았던 아이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예뻐지고 있어요, 이 아이. 핑크 다이아라는 아이고, 얘는 젤리 마리아.
젤리 마리아. 그리고 얘는 미국 속리엄이고요. 동은도 이렇게. 동은도 참 맑은 빛깔이 예쁘죠? 그리고 얘를 블루 와이번 아까 보여드렸었던 아이고. 자, 그리고 여기 나팔마까지. 나팔마도 입장 짧아진 것좀 보세요. 처음에는 이 입장들 자체도 길었었어요. 컸었어요. 이 화분을 거의 가득 메우다시피 했었거든요. 이 나팔마. 나팔마가, 아유, 얘 봄에 왔을 거예요. 나팔마하고, 저기 프랭크하고, 제가 럭셔리 다육에서 구입해갖고, 그때쯤 봄에 구입할 때 같이 온 아이인데, 이렇게 입장이 짧아지고 있어요. 현재 이런 모습이고, 홍월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영상에 담아봤고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행 즐겁게 잘 다녀왔고 저희 아이들도 잘 있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주민 옥상 다육 화요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하신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